그냥 시작한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말웨어 프로텍션 센터에서 온 오정욱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여기 덤니움이라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는데요. 아, 덤니움이라는 건 일단 구글링을 해보시면 일단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광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방사능을 포함한 어떤 그런 물질로 나오거든요. 사실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최근 몇 년간 여러 APT 그룹을 사실 추적을 하고 있는데 각 그룹에 대해서 어떤 코드네임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코드네임 중에서 저희들이 쓰는 방식은 어떤 광물질에 대한 그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그러한 이름들을 가지고 APT 그룹에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ireEye 같은 경우에는 APT에 번호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APT28이라든지 APT18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어떤 액티비티 그룹 자체에 대해서 어떤 중립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광물질의 이름, 원소 주기율표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액티비티 그룹, APT 그룹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추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보면 윈도우즈를 만들고 윈도우즈 시스템의 보안을 책임지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왜 APT 그룹을 추적을 할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말웨어라는 것 자체가, 악성 코드라는 것이 최근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냥 커머더티 말웨어라고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어떤 PC에 뭐 사용하다가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잘못해서 감염이 되는 그런 말웨어들, 그러한 것들이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 말웨어 종류로 분류되는 것이 APT 말웨어입니다. 그래서 뭐 APT 말웨어라고 하지는 않고 APT라고 그냥 부릅니다. Advanced Threat, Advanced Persistent Threat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굉장한 의도성을 가지고 자기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기관 아니면은 어떤 군사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무기를 제조하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말웨어를 직접 제작을 해서 유포하고 침투하는 그러한 과정을 AP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덤니움이라는 액티비티 그룹에 대해서, 이름 자체는 굉장히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와닿지 않는 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액티비티 그룹은 일단 이스트 아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북한, 뭐 이런 식으로 주로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2 서버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2 서버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CNC 서버,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로서 주로 방콕이라든지 약간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그쪽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텔레메트리를 분석하는 결과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펙션 메소드는 2015년 12월에 일단 그 어도비 플래시 제로데이를 통해서 일단 유포된 적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샘플이 굉장히 비밀리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마이크로소프트에 전달됐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데 뭐 거의 토크를 통해서, 일단 블로그는 한 몇 주 전에 나왔지만 토크 상으로는 이 토크를 통해서 거의 최초 공개가 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플래시 제로데이는 지금은 제로데이가 아니죠. 일단 픽스가 됐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단 제로데이였습니다. 그리고 제로데이를, 이 액티비티 그룹 자체가 어떤 데일리 오퍼레이션 자체는 스피어 피싱을 주로 사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메일을 보내서 뭐 이메일을 클릭을 하면
거기 들어가면 뭐 명령이 실행된다든지 뭐 그러한 형태로 주로 인펙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플래시 어도비 플래시 제로데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격이라든지 어떤 언더그라운드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 각 시점마다 사실은 가격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사보진 않았지만 대충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 3만 불, 5만 불, 뭐 잘 만들어진 경우 뭐 6만 불. 그리고 얼마나 이거 딜러들을 여러 번 거쳤느냐에 따라서 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각 한 번 그 딜러들을 거칠 때마다 더 비싸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플래시 제로데이를 썼다는 얘기는 사실은 어떤 굉장히 하이 프로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대상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사전 조치였다라는 그러한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APT들이 사실은 거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인펙션 체인 자체가 이건 굉장히 여러 스테이지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뭐 익스플로잇을 얻었다고 해서 나중에 실제 전달 얘네들이 실제로 이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러는 어떤 말웨어 자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자체가 멀티 스테이지로 뭐 요번에 한번 인펙션이 되면 그냥 드랍퍼 정도를 이제 다운로드해서 그 시스템 자체를 어떤 스캔 같은 걸 해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프로세스가 존재하는지 뭐 여러 가지를 검사를 한 후에 그 시스템 구성 자체가 자기네들 뭐라고 그래요? 프로파일에 맞는 경우에만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웨어 자체는 어떤 목적 자체가 어떤 최대한 많은 대상을 감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딱 지정한 어떤 타겟, 자기 프로파일에 맞는 그런 타겟을 감염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감염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텔레메트리 같은 걸 따보면 뭐 많아봐야 몇백 대 뭐 그 정도 이상을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액티비티 그룹 자체는 사실은 저희들은 이제 덤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인더스트리에서는 이 그룹 자체를 다크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크호텔이라 그러면 사실은 저기 카스퍼스키에서 2014년이었나 15년이었나 하여튼 그쪽에서 발표를 해서 뭐 와이어드라든지 여러 가지 주류 언론에도 사실은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뭐 기사 내용을 보면 이 그룹의 특징은 뭐냐면 주로 동남아시아 그쪽에서 고급 호텔들을 주로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호텔을 전산망 뭐라고 네트워크 자체를 원격으로 전부 다 뚫고 들어가서 그쪽 네트워크를 일단 장악을 한 다음에 그 고급 호텔에 투숙하는 여러 주요 인사들이 있겠죠. 그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이 투숙하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만 딱 그 인펙션을 딱 시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 주로 사용되느냐 하면 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뭐 그 투숙객이 뭐 인터넷을 호텔 네트워크를 쓴다. 그럴 경우에 네트워크 자체를 자기네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짜 플래시 플레이어를 다운로드 시키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해서 자기네들 대상들을 인펙션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렇게 공격이 끝나고 나서는 모든 네트워크에 뭐 존재하는 백도어라든지 모든 걸 다 클린업을 하고 다 청소를 한 다음에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이 그룹 특징은 이제 저희들이 추적할 때도 그런 특징을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요. 자기네들한테 맞지 않는 대상인 경우에는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전혀 그냥 인펙션을 더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클린업하고 다 정리를 하고 나가버립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룹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뭐 Threat Intelligence라든지 그쪽으로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팀들에서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일단 그래프로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잠깐만요. 그래프를 확대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인펙션. 제가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인펙션이 몇 대가 됐는지 사실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숫자를 뺐습니다. 사실은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뺐는데, 가장 인펙션이 많은 나라는 일단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세 번째가 사실은 남한입니다. 대한민국이죠. 그 다음에 미국이 있는데, 일단 순서대로 아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중간 정도에 보시면 노스 코리아라고 해서 북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부분은 제가 왜 북한이 왜 들어갔을까 해서 제가 일부러 IP를 따로 뽑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검색도 다 해봤는데 보니까 북한 IP 어드레스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은 북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북한 내부에 위치한 어떤 기계 자체가 감염이 된 것이 사실은 확인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 다이어그램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시스템 감염이 된 그 시스템의 로케이를 가지고 사실은 분류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반 정도는 영어를 쓰고 나머지 반은 사실은 한국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액티비티 그룹 자체는 어떤 한국어를 쓰는 어떤 그런 대상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공격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이 부분에 중국도 있고 어디 중간에 보면 이란 뭐 그런 나라도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컴퓨터 자체 정보를 뽑아보면 텔레멘트를 뽑아보면 사실은 한국어를 쓰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유저네임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한국 사람이고 어떻게 왜 이란 IP가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뭐 프록시를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이 액티비티 그룹이 어떤 나라를 공격 대상으로 하고 어떤 나라에서 시발돼 있다 뭐 그런 걸 저희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뭐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공격 스케일 자체가 아주 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스케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기사에 나온 것 중에 자쿠 본넷이라고 이제 나온 것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일단 자쿠 본넷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 업체 이제 그런 블로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다크 호텔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크 호텔과의 연관성은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쿠 본넷은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한민국 남한 쪽을 좀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자쿠는 남한 쪽을 타겟팅하는 데 비해서 다크 호텔이라든지 덤니움은 사실은 중국이라든지 일본 뭐 그쪽이 주 타겟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자쿠 본넷이랑 덤니움 다크 호텔이랑은 사실은 연관관계가 굉장히 적은 걸로 사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펙션 체인을 보시면 이 부분도 좀 확대를 일단 너무 흐리게 나오는데 일단 저희들이 뒷페이지 가면 사실은 확대된 다이어그램이 있으니까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간략히 설명하자면 스테이지 0, 스테이지 0, 1, 2가 있는데 스테이지 0는 사실은 처음 인펙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플래시 익스플로잇을 쓴다든지 아니면 LNK 파일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회공학적인 방법을 쓰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사용자 머신에 엔트리 포인트를 확립을 한 다음에 스테이지 1 바이너리를 드랍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 1 바이너리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바이너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다른 보안 업체들에서도 대부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스테이지 1 바이너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시스템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지 아니면 어떤 랭귀지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IP가 뭔지 아니면은 어떤 보안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 수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그 부분을 서버로 C2 서버로 보내고 C2 서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어떤 로직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 스테이지 2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드랍퍼를 드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다음 드랍퍼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사실 알려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지 1 같은 경우에는 그 C2 서버 라이프타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바이너리를 어디선가 입수를 했다. 뭐 커스터머가 그 바이너리를 보내줬다. 근데 실제로 돌려봐도 사실은 C2 서버가 거의 죽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테이지 2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연구된 것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사실은 공개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토크 내용이 사실은 그 부분 내용이고 사실은 블로그가 사실은 예정이 돼 있는데 블로그가 아직 퍼블리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어떤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개되는 내용 중에서는 사실은 최초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스테이지 제로를 보면요. 일단 첫 번째 공격은 주 데일리 오퍼레이션은 그냥 LNK 파일을 씁니다. 사실은 이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공격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 LNK 파일이라는 게 그냥 링크 파일이고 뒤로 보시면 그냥 이게 워드 파일처럼 아이콘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링크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워드 파일이네 그러고 이걸 열면 사실은 알고 보면 그 LNK 파일에 들어가 있는 어떤 명령이라든지 뭐 여기 보면 파워쉘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희미하게 보이지만 파워쉘 명령어가 있어서 웹에서 그냥 바이너리 다운로드 받고 그 부분을 실행시켜주고 뭐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 워드 파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일단 그 사용자 그 빅팀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짜 워드 파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 워드 파일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뭐 위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김일성 하여튼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보면 2016년 새해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체가 뭐 몇 월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어떤 가짜 다큐멘트를 워드 다큐멘트를 보여주는데 이런 가짜 다큐멘트를 보여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의 이런 다큐멘트 문서를 사실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추론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이 덤니움이라는 이 액티비티 그룹 자체가 누구를 타겟팅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이런 다큐멘터를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알 수가 추론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로우 레벨의 어떤 그런 스피어 피싱 말고도 플래시 익스플로이트 뭐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이 그룹 자체가 플래시 익스플로이트를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스퍼스키 뭐 블로그에 따르면 뭐 2014년에도 어떤 다른 플래시 지로드를 사용해서 공격을 한 선례가 있고요. 한 두 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CV2015 8651 이 C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굉장히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CV 자체가 터진 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샘플 자체가 발견이 된 게 사실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뭐 가족들하고 뭐 게임도 하고 쉬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갑자기 터졌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한 2-3일 정도 거의 놀지를 못하고 이걸 분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은 이 샘플 자체는 어떤 ND 그 쉐어링이 안 되는 샘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샘플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진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만 분석을 해놨는데 샘플 자체는 중국 쪽에서 왔습니다. 중국 쪽에서 왔고 이 취약점 자체는 뭐 토크 자체가 이제 꼭 이 액티비티 그룹뿐만 아니라 이 취약점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취약점 자체는 플래시에서 플래시 자체는 어떤 바이트 코드라든지 어떤 그 하이 레벨 랭귀지를 통해서 스크립팅 랭귀지를 통해서 어떤 만들어진 그런 랭귀지를 통해서 어떤 바이트 코드를 생성해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러한 체계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과정에서 오버헤드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래시 어도비사에서 어떤 그런 메모리 액세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뭐라고 해야 되나 로우 데이터 뭐 그래픽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처리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fast memory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걸 도입한 지가 제 기억으로는 이 기능 자체가 이 피처 자체가 한 2, 3년 전에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좀 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모바일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윈도우즈 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어떤 메모리 액세스를 로우 레벨 메모리 액세스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 자체에서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LI32랑 SI32라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메소드로 익스포스가 돼 있어가지고 액션 스크립트에서 이걸 LI32, SI32에서 사실은 메모리 액세스를 하게 돼 있는데 LI32랑 SI32 이 자체가 사실은 메소드이면서 실제로 이 부분이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 되어 있을 때는 로우 레벨에서 이 자체로 인스트럭션이 됩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으로 바로 이게 컴파일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게 컴파일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네이티브 환경에서 돌아갈 때 어떤 JIT으로 JIT 코드 JIT Just In Time 코드로 얘네들이 인터프레테이션이 되면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사실은 이 문제점과 굉장히 비슷한 버그가 사실은 2년 전부터 한 두 개 정도가 이미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버그들이 발견이 됐는데 일단은 그림이 너무 작으니까 저희가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뭐 확대해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버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LI32로 이제 로컬 4에다가 로컬 4를 보시면 위에 굉장히 뭐 0x8 something 해가지고 좀 이게 큰 숫자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7ff 하면 이게 인티저 오플로가 잠깐 보면 앞에 거는 인티저 오플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티저 오플로 뭐 보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초니까 다 아시겠죠. 첫 번째 거는 인티저 오플로가 생겨서 그 메모리 자체가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로컬 4 플러스 이거 해서 이제 숫자가 약간 작습니다. 7fed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플로가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그 G 컴파일러에서 이 인스트럭션 두 개를 보면 두 인스트럭션 사이에 상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두 인스트럭션을 하나로 사실은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range 체크 그 인스트럭션 자체를 하나로 만들지는 않지만 그 range 체크를 할 때 로컬 4가 둘 다 사용되고 그 range가 굉장히 근접하기 때문에 어떤 range 체크 로컬 4 플러스가 접근하면 안 되는 영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로컬 4 그 바이트 패스트 메모리 자체의 랭스에 대한 바운드 체크를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키면서 여기를 보시면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자료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썼던 블로그 자체가 사실은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똑같은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일단은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컬럼이 세 개죠. 세 개인데 중간에 있는 컬럼 그 파란색 바탕으로 있는 컬럼이 저기 이제 바이트 코드 레벨 어떤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ABM virtual machine instruction인데 push 뭐 convert 알고 이 x86 instruction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런 instruction이 있는데 이런 instruction이 실제로 어떤 플래시 플레이에서 돌아갈 때는 오른쪽 인스트럭션으로 다 컴파일이 됩니다. 컴파일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G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선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노란 선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은 약간 아래쪽으로 예, 이 아래쪽으로 사실은 컴파일이 돼서 이렇게 인스트럭션 네 개로 노란 선 안에 노란 점선 가장 오른쪽 노란 점선 안에 있는 그런 인스트럭션으로 컨버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빨간 선 안에 있는 인스트럭션이 있죠. 이 부분이 두 번째 LI32 인스트럭션이 바이트 코드로 변환된 형태인데 이 부분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 레인지 체크도 하고 랭스 그 비교도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CMP EDI EAX에서 빨간 큰 빨간 사각형 안에 작은 빨간 사각형이 있습니다. 점선 사각형이 있는데 CMP EDI EAX 해가지고 EDI가 4로 이제 오버플로우가 됐죠. 그리고 EAX가 FFF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부분이 사실은 LI32 두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사실은 레인지 체크가 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잘못 이루어져서 하나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잘못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하나만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사실은 out of bounds 액세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자기 플래시 메모리가 아닌 다른 메모리까지 프로세스 메모리를 자유롭게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편리한 버그죠. 이거는 이런 버그가 하나 나오게 되면 뭐 이거 가지고 뭐 사실은 100% 익스플로이트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미 나와 있는 다른 익스플로이트 좀 짜깁기만 해도 금방 다른 익스플로이트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그레이드가 높은 버그의 취약점에 속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경우에는 보면 SI32는 사실은 이제 메모리를 쓰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거의 똑같습니다. if 그러니까 SI32가 있고 그 다음에 뭐 LI32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옵티마이제이션이 일어나서 사실은 SI32로 이제 out of bounds write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무 메모리나 자기가 원하는 메모리를 모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바이트 어레이라고 그래서 플래시에서 쓰이는 어떤 바이트 어레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공격자들이 최근 한 7개월간 가장 즐겨 쓰고 있는 그런 어떤 공격 타겟입니다. 이 부분에서 7FFF 이 부분을 저 두 번째 있는 로컬 4 플러스 7FFFC로 써주게 되면 그 부분이 사실은 바이터리 랭스라는 그 필드 메모리 로케이션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저 바이터 어레이라는 오브젝트 자체가 커럽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바이터 어레이를 이용해서 이제 좀 더 편리하게 모든 프로세스 메모리도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익스플로잇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액션 스크립트 부분인데 바이트 코드 랭스가 어떻게 커럽션이 됐는지 이제 중간에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어떤 약간의 어떤 스프레잉 같은 거는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여러 가지 스프레이로 좀 많이는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한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개, 200개 정도 일단 깔아놓고 그중에서 한 개가 커럽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느 것이 커럽션이 일어났는지 찾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익스플로이트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익스플로이트를 보면 굉장히 심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난독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네 쓰는 함수 이름도 싹 전부 다 랜덤 스트링으로 다 바꿔놓기 때문에 사실은 분석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든데 이 경우에는 거의 표준 뭐라고 그래야 되나 POC 이그젬플을 막 만들듯이 그렇게 코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RW 프리미티브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완전히 완벽하게 그 함수 이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read32는 32비트 그냥 읽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저기다 그냥 어드레스만 패스를 하면 그 어드레스에 있는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틸리티 펑션이 다 있죠. 그래서 뭐 여러 바이트를 읽어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쓰는 부분도 똑같이 대응되는 그러한 메소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일단은 이렇게까지 굉장히 다큐멘트가 돼 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어떤 익스플로이 짜여 있다는 것에서부터 이제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그냥 쓰기 위해서 만든 거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셀러를 통해서 어떤 굉장히 이쪽 익스플로이 쪽에 굉장히 전문가인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굉장히 다듬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서 판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추론은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뒤에 가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 익스플로이 자체가 여기에서도 보시면 어떤 쉘 코드 엑시큐션을 하는데 어떤 콜 메소드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해킹팀 쪽에서 사실은 쓰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는 해킹팀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발견된 적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작년 7월이었죠. 작년 7월에 릭된 그 샘플 코드에 이거랑 똑같은 코드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똑같은 코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추측하는 거는 어떤 해킹팀이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액티비티 그룹이 어떤 플래시 익스플로잇을 공급을 받을 때 자기네들이 직접 짠다기보다는 그런 해킹팀이라든지 뭐 그 비슷한 팀, 뭐 비슷한 팀, 딴 팀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 해킹팀밖에 없는데 그런 쪽에서 이런 익스플로잇들을 공급받는 걸로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어떤 공격 방법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가 되는 게 이게 이제 해킹 팀에서 쓰는 방법의 굉장히 어떻게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더미 펑션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이 메소드 자체가 사실 더미 그 메소드이기 때문에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여기 보시면 get object addr이라고 그래서 그 더미 메소드 자체의 어드레스를 뽑아낸 다음에 뒤에 보시면 read32로 해서 막 어드레스 계산을 하죠. 로컬 1 해가지고 8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다시 읽은 다음에 그 부분 어드레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계산들을 여러 개 하는데 이 계산 자체가 사실은 플래시 내부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어떤 필드들을 여러 번 점프를 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메모리 주소값을 읽는 건데 결국은 이 더미 오브젝트의 어떤 로우 레벨 상에서의 펑션 테이블 자체를 얘가 얻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컬 6가 이제 펑션 오브젝트의 버추얼 포인터 그게 되겠는데 로컬 6가 그 배열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커럽션을 시켜서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걸 다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전부 다 블로그 자체에 덤니움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덤니움에서 플래시 익스플로잇 하면 이 부분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로컬 7 이 부분이 있고 이번에 보면은 굉장히 완전히 다큐멘테이션 완벽하죠. get import function addr 해서 그냥 여기다 스트링을 넘겨주면 얘네들이 그냥 PE까지 다 파싱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볼트 프로텍터 그 뭐냐 펑션 포인터까지 다 넘겨줍니다. 모든 코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로컬 7을 가져와서 여기서 뭐 그 부분을 부르는 부분은 여기서 apply를 해서 로컬 8에다가 얘를 assign을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부르면 이 virtual protect가 바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초보자도 이 액션 스크립트 이제 가져와서 자기가 원하는 그럼 나는 이런 기능을 구현하고 싶다. 그럼 액션 스크립트에서 이런 부분만 소스 코드만 조금만 바꾸면 굉장히 커스터마이즈드 된 어떤 익스플로잇을 굉장히 쉽게 짤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또 두 번째인데 이 부분도 거의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콜 메소드를 쓰고 뭐 여러 가지 계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어떤 플래시 익스플로잇에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사실은 다큐멘테이션도 너무 잘 돼 있고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 어떤 익스플로잇을 돌려보면 성공률도 거의 99% 100% 이상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익스플로잇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머셜 그레이드에서 굉장히 가격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종류의 익스플로잇입니다. 뭐 여기 보시면 쉘 코드라는 게 이게 따로 쉘 코드가 어셈블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부릅니다. 그냥 액션 스크립트에서 바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아니구나. 두 번째 페이지로 여기 보시면 뭐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거 위나에 대해서 인터넷 오픈할 때 그냥 파라미터로 자기가 그냥 원하는 어떤 호스트 이름이라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쉽게 그냥 여기다 넣어서 그냥 바꾸고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 부분이 이제 플래시 익스플로잇 작년 11월에 나왔던 어떤 플래시 익스플로잇의 특징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해킹팀 익스플로잇과 굉장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 두 번째로는 어떤 얘네들이 쓸 때 인터넷 오픈 URL A 뭐 이 부분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 단계 페이로드를 다운로드를 받는데 뭐 한 번에 받지를 않고 뭐 첫 번째 거 받고 조금 시간을 둔 다음에 뭐 두 번째 거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두 개를 합쳐야지 하나의 PE 파일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그만 트릭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 이제 뭔가 피드를 해서 뭔가 다운로드가 되면 여기 이제 다운로드 됐구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인코드가 돼가지고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한참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뭐 하루라든지 한 몇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를 다운로드를 안 받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하면 이제 C2 서버가 사실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죽어 있고 그 부분에 또 같은 IP에서 여러 번 접속을 하면 걔네들이 이제 다 차단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늦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페이로드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익스플로잇에 대한 분석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좀 약간 다른 얘기가 되는데, 일단은 이 토크 자체가 어떤 액티비티 그룹에 대한 어떤 그런 포커스도 있고, 사실은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던 두 번째로는 이 액티비티 그룹이 가지고 사용한 어떤 익스플로잇에 대한 특징, 그 부분은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이 부분이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어떤 벤더랑 어떤 상관관계 있는가, 그리고 벤더에서 어떤 미리게이션이라고 그래야 되나, 미리게이션, 그리고 어떤 뭐 프로덕트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 그 부분이 그 어떤 공격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데미지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피해라고 그래야 되나, 좀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좀 재밌는 결과가 이제 저희들이 하나 얻은 것이, 일단은 플래시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한 5년 전부터 사실은 익스플로잇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한 5년 전부터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익스플로잇이 많이 되다가 그 다음에 자바 쪽에서 굉장히 붐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논리적인 로지컬한 버그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취약점을 찾으면 거의 익스플로잇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자바가 한 2, 3년 정도 사실은 그 익스플로잇 쪽을 거의 도미네이트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했었는데 자바 쪽에서 이제 한 게 클릭 투 플레이를 자바 오라클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그 실행할 때 사인이 안 된 걸 돌리려고 하면 클릭을 해야지 돌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기능 하나 때문에 자바 쪽 그 어떤 익스플로잇에 대한 그 메릿이 팍 떨어져 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디 웹사이트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바를 실행시키려고 하면 뭐 좀 생각 있는 사람은 사실은 캔슬을 누르겠죠. 근데 예스를 뭐 누른다고 해도 사실은 APT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트레이닝이라든지 교육을 좀만 받아도 그거 누르면 안 된다. 그리고 자바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사용, 특정한 어떤 업무적인 영역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만 어떤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 서핑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클릭 투 플레이가 굉장히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거의 자바 취약점 자체 시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익스플로잇 자체가 팍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한 6개월, 7개월 정도 좀 잠잠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공격자들이 다시 움직이고 들어간 부분이 사실은 어도비 플래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로 일단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뭐 이제 플래시 쪽은 익스플로잇이 다 죽었다, 이제 플래시 쪽은 너무 이제 익스플로잇 하기도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가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미리게이션도 없기 때문에 이제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격자들도 이제 자바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브레이크 스루를 만들어내 가지고 플래시 쪽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2년 반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그 정도부터 굉장히 붐이 일어나게 되고, 뭐 1년에 제로 데이가 뭐 15개, 16개 뭐 이런 식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사실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어도비사죠. 어도비사는 어떤 시큐리티 쪽에 있어서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도비사에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10년 전, 그 15년 전 그때부터 벌써 당해온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어도비 쪽 그쪽 시큐리티 담당자들과 계속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어떤 어드바이스도 주고, 이렇게 다음 단계는 뭐를 해라, 어떤 미리게이션을 넣으면은 이 단계에서는 이루어진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도 어떤 플래시 익스플로잇을 분석을 해서 이번 익스플로잇에는 이런 공격 방법이 쓰였기 때문에 다음번에서는 지금 플래시에서는 이 부분에 투자를 해서 이 부분에 미리게이션을 넣으면 그 지금 몇 달 동안은 뭐 버틸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장기적인 플랜과 어떤 그런 단기적인 플랜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칭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지만 해킹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익스플로잇에는 얘네들이 이제 뭐 한 가지 플래시 버전만 서포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커머셜 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플래시 버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포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잇 왼쪽 보면은 컬럼이 세 개인데 중간에 PDF, SA, JOE 저 펑션 자체는 플래시 플레이어 19.00185보다 낮은 플래시 플레이어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익스플로잇 코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QEI 그 부분은 19.00185보다 높은 플래시 플레이어 버전에 대해서 공격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19.00185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버전에서 사실은 그 어도비 플래시에서 플래시 플레이어에서 어떤 미리게이션, 그러니까 벡터 미리게이션이죠. 사실은 여기에 타이틀에도 써 있는데 그 전에 한 이 미리게이션이 들어가기 전에 한 2년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부분이 벡터라는 그냥 클래스가 있습니다. 액션 스크립트 그냥 뒤져보시면 벡터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해키시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안에 데이터 스트럭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랭스가 있고 그냥 로우 데이터가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냥 랭스 필드만 딱 커럽션을 시켜버리면 전체 데이터는 거의 손대지 않고 굉장히 자유롭게 메모리를 어떤 억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타겟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벡터라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2년 정도 어떤 그런 어뷰스가 일어났는데 사실은 19.00185가 그 벡터 커럽션 부분을 완벽하게 미리게이션을 시킨 그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벡터에서 랭스가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체크섬을 내게 됩니다. 체크섬하고 비교를 해서 체크섬 뭐 같은 메모리 영역에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메모리 영역에 얘를 이제 같이 커럽션을 못 시키게 따로 빼내게 됩니다. 빼내서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여기 원래는 랭스가 뭐뭐뭐가 들어가고 이 체크섬이 뭐가 돼야 되는데 체크섬 테이블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서로 틀리다. 그 경우에는 뭐 그냥 종료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간단한 어떻게 보면은 코드 라인스로 뭐 비교를 해보자면 그냥 체크섬 내고 CRC32로 체크섬 내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코드 라인스로 비교를 해보자면 뭐 모르겠어요. 50줄, 100줄 그 정도면 사실은 구현이 가능한 기능인데 그 간단한 미리게이션이 들어가서 익스플로이 코드를 보시면 그 전 버전에 대해서는 뭐 139라인이면 사실은 어떤 익스플로이시 가능한 그런 익스플로이를 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9라인 자기가 이제 익스플로이 짜면 여기서 익스플로이 잘 된다 이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 미리게이션 들어간 다음에는 그 익스플로이 코드 자체가 라인 수가 5021라인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율로 따지면 1대 36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1 정도의 노력이 필요했다면 뭐 1시간이면 짰을 걸 뭐 이게 절대적으로 시간으로 컨버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36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뭐 몇 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지 익스플로이 제대로 돌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벤더랑 어떻게 보면 어태커 사이에 이제 주고받는 건데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막아버리면 사실은 그 어태커 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리서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리소스도 투입을 해야 되고 그 코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리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밴더 쪽에서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조치 중에서 리스판스 중에서 굉장히 좋은 뭐라고 해야 돼? 투자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방향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까 SI32, LI32 그 버그 패치를 하면 그냥 그 익스플로이 하나만 막습니다. 사실은. 근데 벡터 커럽션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벡터 커럽션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2주가 걸린다, 3주가 걸린다 이렇게 걸릴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공격자들도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벤더사로서는 굉장히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어떤 플래시 익스플로잇이 일어난 다음에 스테이지 1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 드랍퍼 거의 드랍퍼 수준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쪽 오른쪽을 보시면 이 스테이지 1에서 얘네들이 포커싱하고 있는 거는 인바이러먼트 체크를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이 뭐 로케일이 뭔지 뭐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뭐 이런 거 굉장히 심하게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스트링들이 다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이게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자동화로 이걸 뽑아내는 거는 사실은 그걸 한 밴더는 있지만 그거는 거의 인스트루멘테이션을 전부 다 해야지 뽑을 수 있는 상태고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다이내믹 인바이러먼트에서 뭐 쿠쿠 샌드박스를 돌린다든지 뭐 이런 걸로 돌려서는 사실은 스트링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음번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각 서브루틴이 돌 때마다 메모리를 다 클린업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링을 쓰고 클린업을 하고 스트링을 쓰고 클린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네들 로우 스트링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이 적당히 맞지 않는지 맞아도 딱 그 어떤 펑션에 대한 그런 스트링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음 그 페이로드를 다운로드 받을 때 바로 쓰지 않고 어떤 익스터널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해서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도 얘네 이 바이너리 자체가 굉장히 영어로 표현하면 스니키하다고 그래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바이너리입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게. 그러니까 이 바이너리 자체는 사실은 패킹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IDE로 열리면 다 열리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중요한 정보들은 다 인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바이너리 자체는 그냥 뭐 프로퍼티를 보면 그냥 오픈 SSH 툴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99% 코드가 오픈 SSH 그 오픈 SSL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스태틱 링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보면 그냥 SSH 툴인가 보다. 그리고 얘를 실제로 돌리면 얘가 뭐냐 서티피켓 진짜 드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퍼브키 생성되고 프라이빗 키 생성 뭔가 툴인가 보다. 그냥 애널리스트가 보면은 사실은 뭐 이거 보고 뭐 의심스럽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이패스를 하고 99%가 사실은 그 오픈 SSL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사실은 어떤 오픈 SSL 코드 99%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IDE에 Flutter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FLIRT 뭐 Flutter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의 경우에는 어떤 라이브러리라든지 오픈 SSL 라이브러리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몇 바이트를 다 시그너처로 만들어 놓고 시그너처가 나오면 이거는 무슨 펑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제너레이트해서 IDE로 그분을 입력을 시켜주면 IDE에서 이 바이너리를 읽으면 그분이 다 심볼이 다 룩업이 돼가지고 다 리졸브 된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도 쓸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부분은 매뉴얼 워크가 어느 정도 인발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펑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패턴을 쓸 건지 뭐 그 부분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은 뭐 그냥 바이너리 디핑이라든지 그 부분 개념을 좀 가져와서 그 앞에 그냥 OP 코드 가지고 그냥 쭉 그냥 해시 각 펑션마다 해시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캘큘레이션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샤원 해시를 만듭니다. 그 스트링으로 컨버팅을 한 다음에 샤원 해시를 만들어서 그 다음 덤늄 바이너리에서 그냥 돌리면 다 리졸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굉장히 인코딩된 스트링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얘네들 허점입니다. 왜냐하면 인코딩된 스트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인코딩만 풀면은 모든 게 다 클리어 텍스트로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분석을 안 하고 사실 여기 있는 스트링만 봐도 얘가 뭐를 하는지 사실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만 거치게 되면 사실은 그 다음 과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커스텀 뭐 디코더를 만든다든지 그 부분은 제가 블로그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썼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여기 fill memory with random byte라고 그래가지고 그 random byte를 generation 한 다음에 그 모든 디코딩된 스트링은 스택에 저장이 됩니다. 스택에 저장이 되고 각 펑션이 return 하기 전에 무조건 이런 각 스택에 대해서 fill memory with random byte라는 그 펑션을 부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 스택을 그냥 random byte로 다 fill을 해버리게 됩니다. 물론 거기 그 펑션에 이게 심볼이 들어있는 거 아니고 이건 이 부분 제가 그냥 rename을 한 부분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덤늄이 이제 소프트웨어 인바이런먼트 체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굉장히 익스텐시브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체크를 합니다. 굉장히 리스트가 굉장히 깁니다. 사실은 제가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가장 흥미로운 부분 이제 제가 몇 개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QQPC RTP 뭐 이런 거 QQPC RS QQPC 트레이 뭐 제가 보기에는 검색을 해보니까 QQ 메신저 뭐 거기 트레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온 거죠. 그 쭈똥팡유 뭐 360 트레이 이건 360이라든지 뭐 그쪽 시큐리티 프로덕트에서 쓰이는 그런 프로세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중국 쪽 그런 어떤 시큐리티 프로덕트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메신저라든지 그쪽을 이상하게 굉장히 체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을 정보를 어떤 마스크 빗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클라이언트, 이 에이전트만 사실 분석해서는 얘네들이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그 부분에 얘네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얘네들 그냥 프로파일링 용으로만 쓰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어떤 다른 그 백엔드 로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뭐가 발견되면 뭐 그 다음 단계 드랍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mshda.exe를 써서 다음 스테이지 페이로드를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넷 오픈 AI 그걸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mshda라는 그냥 익스터널 컴포넌트를 써서, 이건 윈도우 32 바이너리인데요, 이 부분을 써서 이 부분을 그냥 런 한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는데 mshda.exe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는 게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옵션 자체가 뭔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얘가 다운로드 받은 거를 파일이 어디에 다운, 왜냐하면 이거 자체는 어떤 VB 스크립트를 사실은 실행시키는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어디에 드랍돼 있는지는 이게 사실은 프로그램 가지고 이거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는 건 일단 다운로드를 시켜놓고 그 프로세스를 열어서 거기서 핸들 테이블 다 룩업을 해가지고 어디에다 얘가 그 캐시 파일을 드랍했는지 그거를 얘가 이제 파일 이름을 다 룩업을 해서 받아내서 그 파일을 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한 그런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MSHDA는 이제 윈도우즈 상에 그게 등록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의 뭐 파이어리라든지 어떻게 그런 쪽에서 보면 사실 이게 그냥 악성이 아닌 그냥 양성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MSHTA랑 어떻게 보면 이 악성 코드, Debian binary랑 그 상관관계 자체를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뭐 NT 쿼리를 하고 핸들 테이블로 가져오겠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사실은 분석하러 하면서 그 수립하기가 그 성립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코드를 찾아내기도 힘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네들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뭔가 다운로드 할 때도 조심스럽고 뭔가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된 그 다음 스테이지 2 바이너리를 보면 그 부분도 이제 스테이지 2로 가면 더 이상해집니다. 좀 굉장히 특이해지는 게 첫 번째로 이제 드랍퍼를 다운로드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드랍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이너리 두 개를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kernel roll 21exe이고 하나는 kb kernel roll upd.dll인데 메인 백도어는 저 DLL입니다. DLL이 메인 백도어고 얘가 이제 C2 그 다음 다른 C2 서버랑 어떤 연결도 하고 거기서 다운로드도 받고 커맨드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파일 컴포넌트 여러 가지 뭐 다른 exe 파일이라든지 드랍퍼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워지게 되면 새로 다시 드랍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kernel roll 21exe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얘가 DLL 인젝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프로세스 퍼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kb kernel roll upd는 다른 프로세스 그냥 시스템 프로세스 인젝션이 되는데 만약에 그 프로세스가 죽게 되면 kernel roll 21 왼쪽에 있는 애가 다시 인젝션을 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왼쪽에 있는 애가 죽으면 kb kernel roll 얘가 다시 걔를 생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 루프로 서로 간에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뭐 하나를 죽여도 그 다음 게 또 생성되고 다른 걸 죽여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유치하다고 그래야 하나? 그런 방법인데 이제 스테이지 얘네들이 어떤 뭐 루킷이라든지 이런 걸 못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디텍션하기 어려우면서도 로우텍이면서 디텍션하기 어려운 방법 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다이어그램이 되는데 뭐 스테이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중간에 하나 둘 세 번째 kernel roll upd.dll 이 부분이 메인 모듈입니다. 그래서 모든 메인 코드는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C2 서버에서 뭐 여러 개 커맨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kernel roll 21.exe랑 서로 보안적으로 인젝션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kernel roll 21exe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데 이 부분은 스테이지 1 kernel 그 어떤 바이너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름은 같지만 사실은 다른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게 kernel roll 21에서
드랍퍼를 받아올 때 얘가 디스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드랍퍼 P 모듈 두 번째 왼쪽에 두 번째 있는 저 모듈 자체는 디스크에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분석을 할 때 저 바이너리를 얻어내려면 그 프로세스가 직접 인펙션이 된 상태에서 떠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특성들이 스테이지 2 바이너리에 대한 어떤 인더스트리에서의 커버리지라든지 이 부분을 굉장히 낮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KB kernel UPD.DLL이라든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저 바이너리에 대해서는 벤더 디텍션, 인더스트리 디텍션이 사실은 제로입니다. 아무도 디텍션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빼고는. 그리고 여기 쓰는 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지금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특이한 테크닉들을 쓰고 있습니다. P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라든지 이 부분은 프로세스 할로잉 뭐 그런 테크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냥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켜놓고 거기에 있는 메인 바이너리를 자기 바이너리로 거기를 리플레이스를 하는 그런 테크닉이 있는데 얘네들은 약간 거기서 진보를 해서 그걸 리플레이스를 바로 하지 않고 자기네 걸 딴 메모리에 인젝션을 해놓고 그 원래 거는 원래 있는 것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떤 컨텍스트를 바꿉니다. 컨텍스트를 얘네들이 다 조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윈 메인 CRT 스타트업 거기서 코드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자기 쪽으로 부트스트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그 부분에서 그냥 옵셋만 살짝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디버그로 열어보면 이 인젝션된 모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메인 모듈은 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포렌지컬리 얘를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얘가 감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얘네들은 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섹션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그런 어떤 어널리시스 시스템들이 어떤 탐지를 하기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을 제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떤 메시지 C2 메시지 포맷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C2 서버에 스테이지 2 C2 서버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받아오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암호학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놨는데 일단은 보면 저기 사각형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 바이너리 안에 박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패스워드가 8자짜리 패스워드가 사실 박혀 있고 그걸로 뭐 샤원 해시를 만들어서 3DS 그 키를 만들어서 그걸로 다른 또 RSA 프라이빗 키를 디크립션 하게 돼 있습니다. 디크립션 랭스는 뭐 258 그 정도 랭스로 딱 돼 있고 이걸 디크립션 하면 사실은 프라이빗 키가 그냥 나옵니다. 프라이빗 키가 나오고 그 프라이빗 키 가지고 밑에 이제 여기에 나온 이 다이어그램 저거 포맷 자체는 이제 서버에서 날라오는 포맷입니다. 서버에서 날라오는 명령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메시지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자기는 이제 프로파일을 하는 어떤 대상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셋업한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추측을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스테이티컬리 그냥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알아낸 부분인데 처음에 XOR 키가 있고 뭐 인크립션 타임 얘네들이 세 가지 타입 정도를 얘네들이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로X50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 코드를 보면 이 중에서 하나만 임플멘테이션이 제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세 개 중에 어느 건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고 그 다음 키가 또 임베드가 돼 있고 그 다음 저 빨간 키 데이터 02를 사실은 저 뭐냐 프라이빗 키 가지고 걔를 디크립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IV 이니 뭐냐 이니셜 벡터인가요? 그거가 뭐 8바이트가 있었나? 그 인크립션 타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다음에 페이로드 인크립트된 페이로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IV랑 저기 나온 패스코드 저거 키 데이터를 이용해서 디크립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약간 논란이라고는 좀 약간 웃긴 그게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퍼블릭 키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에이전트들한테 뭔가 명령을 보내려면 퍼블릭 키가 있어야지 그 퍼블릭 키로 인크립션해서 저 밑에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퍼블릭 키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언뜻 생각하면 퍼블릭 키가 없으니까 메시지 못 만들겠다. 내가 그러니까 만약 C2 서버 지금 방콕이라든지 그쪽에 C2 서버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 C2 서버를 우리가 장악을 해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퍼블릭 키가 없으니까 메시지를 못 만드니까 못 만드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뭐 암호학적으로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당연하게 프라이빗 키가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퍼블릭 키는 사실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뭐 C2 서버로 장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명령을 조작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뭐 인펙션 된 거를 뭐 치료한다든지 뭐 그런 건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C2 메시지 파서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점선 안에 있는 게 각각 메시지 그 넘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펑션 뭐 이러면서 레지스트리 키를 추가한다든지 뭐 파일을 드랍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냥 백도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백도어고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은 스테이지 2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면 진짜 얘네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바이너리들이 드랍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구가 진짜로 안 돼 있는데 일단 컨클루전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가 진짜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스테이지 2까지만 가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챌린징한 게 많습니다. 챌린징한 게 많고 C2 서버로 가도 계속 커넥션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도 얘네들이 그 다음 단계로 드랍을 잘 안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커스터머를 통해서 뭐 받는다든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업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다른 보안 업체에서 발견한 이제 어떤 컴포넌트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에어갭 말웨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어떤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된 시스템에 어떤 감염시키기 위한 그런 컴포넌트들이 사실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발견한 쪽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다크 호텔 소위 말해서 덤니움이죠. 덤니움하고 연관 관계가 있는 바이너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C2가 감염이 되면 걔네들이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 여러 가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드랍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인펙션을 시켰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USB로 만약에 꽂게 되면 걔네들은 USB 드라이브로 감염시키고 이제 그 USB를 가지고 뭐 딴 에어갭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인터넷과 단절된 시스템에 들어가서 뭐 그걸 꽂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부터 다시 인펙션을 시키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약간 의도를 보면 얘네들이 약간 에어갭 그런 돼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냥 이 부분 다 추론입니다.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자면 어떤 덤니움 자체는 굉장히 영어 같은 cautious actor인데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굉장히 얘네들이 많이 인펙션을 시키려고 노력을 절대로 안 합니다. 오히려 인펙션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이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ROI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인펙션을 시켜놓고 자기네들 어떤 그런 프로필이 안 맞으면 그냥 끝납니다. 퍼시스턴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건 뭐 바이너리가 그냥 남아 있고 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고 스테이지 2 같은 경우에는 그 C2 서버가 라이프 스팬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업돼 있는 그 방콕에 있는 서버가 하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아직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는 뭐 내부에서 아직도 논의 중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보면은 이제 걔네들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만큼 업체 다른 보안 업체에서 C2 서버를 아직까지 디텍션을 못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얘네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그다음에 뭐 스테이지 제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데일리 오퍼레이션은 그냥 막 여러 가지 이메일 스팸을 뿌려가지고 소셜 엔지니어링을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플래시 제로데이가 꼭 터집니다. 얘네들이 쓰는 게 플래시 제로데이를 즐겨 쓰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플래시는 이미 카스퍼스키에서도 이제 옛날 2014그 제로데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해킹팀 스타일입니다. 거의 해킹팀에서 사온 스타일. 뭐 꼭 해킹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해킹팀 스타일이고 그다음에 그 내부 바이너리에서는 여러 가지 커스텀 인코딩, 인크립션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딱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왜냐면 스테이지 1과 2가 굉장히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뭔가 외주 업체 뭔가 업체에다 줘 가지고 다른 업체에 줘서 요거를 만들어 요런 어떤 시방사라고 있습니다. 시방사가 있어서 요런 기능 기능을 다 명세표를 주고 그걸 만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바이너리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인바이러먼트 그 자기가 돌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프로파일링을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까다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일단 그 프로파일링 뭐를 프로파일링하는지만 알면 그 다음 단계로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뭐라고 되나 일단은 끝이고요. 약간 타임이 오버가 됐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뭐 이 내용 첫 번째 뭐 그래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맷
뭐 이분 이름 맨 레토 이분이 도움을 줬고 뭐 여러 가지 앞에 LNK 파일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분이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이름을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플래시 익스플로잇이라든지 사실 이 부분 얘네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분석하기 쉬우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액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이 부분 굉장히 흥미로운 게 왜냐하면 작년에 최상명 씨가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는데 NK 액터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NK 액터는 그게 NK가 사실은 꼭 노스 코리아는 아니라고 그 첫 부분에 굉장히 주장을 했는데 NK 액터는 어디 보면 그쪽에서 반대편을 공격하는 그 액터인데 비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스 코리아라든지 이 부분이 피해자가 되는 액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액터입니다, 사실은. 일단은 질문 없으면은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